매각이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매수자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내일 양해각서가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호영 의원의 측근들이 3년 전 선거 때 상대 후보 측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안 의원의 친형 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 벼를 농협보다 비싸게 사준다며 거액을 가로챈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농민 수십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답답했던 GM 군산공장의 매각이 사실상 결정 단계입니다. 새 주인은 현대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인데 이르면 내일 양해각서 체결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이번 인수 결정이 군산경제 회생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안팎의 관심이 큰데요. 먼저 강동엽 기자가 매각 상황 전해드립니다. 현대차 협력업체가 중심인 한 컨소시엄이 GM 군산공장의 유력한 인수 협상자입니다. 이 협력업체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으로 외국의 투자를 받아 인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의는 사실상 성사 단계로 말을 아껴온 GM 측도 순조로운 상황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인수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인수가 확정되면 위탁 생산 방식으로 전기차를 만들 전망입니다.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재 아주 짧은 시간 안에요.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실직자와 휴직자들의 일자리 논의도 본격화됩니다. GM 군산공장에서 실직한 근로자는 1,278명, 무급휴직자도 300여 명이나 돼 자연스럽게 이들의 고용 승계와 재취업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라북도 역시 협상에 차질이 없도록 산자부 산업은행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 지역에 내려와서 계속 성장을 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창출해낼 수 있도록 상생형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직자와 지역민들의 오랜 기다림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협상 결과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GM 군산공장 매각 소식에 그동안 힘겨운 시간을 보낸 근로자나 협력업체 관계자들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여기에 제조업 붕괴의 여파를 견뎌온 군산 지역 시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1년 가까이 문이 굳게 닫힌 GM 군산공장의 남은 근로자는 300여 명. 회사 측이 지급하는 월 125만 원에 의존해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 무급휴직자들은 이번 인수업체 결정을 누구보다 반기고 있습니다. 그저 고용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져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기만을 손꼽아 고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나오는 100만 원 정도 가지고 승계가 힘들어가지고 이동직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집에서도 많이 좀 언론에 접하면서 좀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하더라고요. GM 군산공장의 협력업체들도 이들과 비슷한 입장입니다. 160여 협력업체 가운데 30여 곳은 문을 닫았으며 나머지도 가동률이 절반으로 떨어진 상황. 타지역 납품이나 업종 전환을 시도하며 근근히 버텨온 터라 이번 인수협약에 거는 기대가 더욱 큽니다. 부품업체들로 보면 1년 동안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이라도 빨리 어느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가동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다만 전기차 생산에 주력할 것이라는 예측에 시설이나 인력 확보는 또 다른 고민거리입니다. 제조업 침체로 인한 직격탄을 맞은 군산 시민들 역시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식당을 지금 다시 시작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겠죠. 많이 이제 손님들이 오고 식당이 이제 좀 나아지겠죠. 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 군산공장의 폐쇄로 쓰러진 지역 경제가 이번 인수 결정을 계기로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지역업체와 시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민주당 도당 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의 측근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총선 당시 열세를 만회하려고 상대 후보 조직을 큰 돈을 들여 매수한 혐의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도당 위원장 측근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안 의원의 형 안모 씨와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류모 씨 등 3명으로 총선 경쟁자였던 이돈승 당시 국민의당 예비후보 조직에 돈을 건넨 혐의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4월 3차례에 걸쳐 1억 3천만 원을 조직 활동비 명목으로 건넸습니다. 당시 완주군 유권자는 7만 7천여 명으로 진안과 무주, 장수를 합친 것보다 만 표 이상 많았습니다. 검찰은 안 의원 측이 완주에서 열세를 만회하려 매수를 시도한 것으로 봤습니다. 실제 이돈승 후보는 경선에서 임정혁 후보에 패한 뒤 안호영 의원을 지지했으며 선거 결과에서도 안 의원이 48.57%를 득표해 45.06%의 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안호영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원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지금 일단은 검찰 조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차분히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입장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검찰은 측근들의 부정에도 안호영 의원에 대해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돈의 출처가 친형으로 확실하고 둘 간의 통화나 문자 기록은 시간이 흘러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농협보다 값을 더 쳐준다며 벼를 산 뒤 돈을 주지 않은 유통업체 관계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임실과 전주 일대에서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확인된 피해자는 80여 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10억 원이 넘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임실에서 벼농사를 짓는 74살 안모 씨는 넉 달째 쌀값을 받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11월 벼 유통업체 직원 A 씨에게 사기를 당한 겁니다. 농협에서 파는 것보다 값을 더 쳐준다는 말에 천만 원어치의 벼를 넘겼는데 아직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 좋죠. 이렇게 액상이 농사지하고 뛰어버린 게. 그러면 언제 가면 이게 주겠지. 주겠지 했어요. 근데 안 줘. A씨에게 피해를 입은 농민은 임실에서만 50여 명, 피해액은 3억여 원이 넘습니다. 사기 행각은 전주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주민 30여 명을 모집해 벼 유통회사 투자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 투자를 받아 수익금을 나눠주며 환심을 산 뒤 더 많은 돈을 투자하도록 유도한 겁니다. 노정상에서 과일이나 야채 파시는 분도 있고 정말 다들 순수하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이 굉장히 많죠. 남의 돈 빌려가지고 넣은 것도 있기 때문에. 경찰이 확인한 피해액은 모두 8억여 원. 피해자 가운데 반 이상이 아직 소송에 나서지 않아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망행위 방법이 너무 철저하기 때문에 기소는 100% 해야 해요. 그런데 구속불 구속이냐 그 부분은 만약에 피해 변제가 안 된다고 하면은 수사기관에서 책임 처리할 거 아니냐, 쉽게 말해서 구속을 시켜야 할 거 아니냐.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유통업체 사장 67살 B씨 등의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오랫동안 쓰레기로 몸살을 앓아온 하천 공터가 맹꽁이가 뛰어노는 생태공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주시가 언더패스를 설치하는 대신 어렵게 선택한 결정인데 결과물이 기대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 삼천 홍상교 부근에는 하천을 끼고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종 폐기물을 가져다 버리면서 사실상 쓰레기 매립장이나 다름없이 방치되어 온 곳입니다. 쓰레기가 쌓이다 보니 극심한 악취에 인근 주민들의 고통은 컸고 침출수에 하천이 오염되기도 했습니다. 전주시는 내년 6월까지 43억 원을 들여 이곳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산책로 바로 옆 공터에는 쓰레기 6천 톤 정도가 묻혀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 쓰레기를 모두 파내고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훨씬 좋죠, 당연히. 그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산책하는 사람 많잖아요. 여기는 사람들 거의 안 가잖아요, 지금요. 지분하니까. 그 훨씬 더 많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공터 곳곳에 습지를 만들어 멸종위 기종인 맹꽁이를 풀어놓고 물럭새와 감국을 심어 생태계도 복원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산책도 도울 예정입니다. 인근의 반딧불 수달 서식지와 함께 아이들의 생태 학습장으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 맹꽁이 이 서식지를 더보다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게 산책로도 조성하고 해서 관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홍상교 주변은 상습적인 교통 체증이 있어 당초 해당 부지를 언더패스로 활용하자는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도로 건설보다 하천 생태의 복원을 결정한 전주시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도내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은 부동산 시세와 지방선거 대출 등의 영향으로 증감폭이 엇갈렸습니다. 올해 송하진 도지사의 재산액은 지난해보다 3억 3천여만 원 늘어난 18억 5천여만 원, 송성한 도의회 의장은 천여만 원 증가한 2억 8천여만 원, 김승환 교육감은 2천여만 원 줄어든 6억 4천여만 원이었습니다. 기초단체장에서는 이환주 남원시장이 15억 5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항로 진안 군수는 부채만 1억여 원을 신고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전북 출신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안개 속입니다. 최종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역시 야당의 반발에 채택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전북대학교 약학대학 신설 여부가 내일 최종 발표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1차 심사를 통과한 전북대와 제주대, 한림대를 대상으로 교수진 충원과 기자재 확보 등 약대 신설 준비 상황과 이행 가능성을 심사하는 최종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교육부는 내일 오전 10시 1차 평가를 통과한 3개 대학 가운데 최종 선전 대학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전주 평화동 사거리에서 좌회전 중이던 카렌스 차량과 마주오던 BMW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카렌스에 타고 있던 6명 중 동승자 차모 씨가 머리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나머지 승객 5명과 승용차 운전자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주 덕진공원 분수쇼가 다음 주 시작해 10월 말까지 매일 4차례씩 운영됩니다. 방문객이 많은 저녁 시간대에는 8시부터 30분간 진행되며 매주 월요일과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은 날에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식목일을 앞두고 도내 곳곳에서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무주군은 반디랜드에서 주민과 함께 편백나무 3,000그루를 심었고 남원시는 요천변 화단에 황매와 5,400그루를 심으며 나무를 나눠줬습니다.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시스템 설치에 국비 보조를 늘리고 단속 인력도 확충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예산과 현안 해결을 위해 정치권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상용차 국가예산 확보와 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전북 애향운동본부는 늘 총재단과 임원, 선발 장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생 49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애향운동본부는 지난 1981년 장학재단을 설립해 지금까지 2,500여 명에게 50억 4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이들 중 다수가 국회의원과 학계 등 각계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전주 근영중학교에서 한일 공동평화수업이 실시됐습니다. 오늘 수업에는 해마다 안중근 추모 행사에 참여해온 안중근 기념사업회 일본 측 위원이 참가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